아, 여기는 노래교실인데요. 충청남도에서 우리 김도희 선생님 노래교실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혼자 다니시다가 함께 다니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오늘 기쁘죠. 든든하고 자청룡 500호 이렇게 500호? 예, 예, 기분 좋습니다. 자, 이제 소개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야, 육회, 사케, 통케, 최부친구 누구예요? 박수 소개합니다! 댄스, 댄스, 댄스! 하와!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이 세상에 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들 서유찬, 딸 서유미,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자 또 저랑 축구도 같이 차고 제가 축구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그런 선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만해? 안 힘들어? 저는 요즘 직업이 가수가 아니라 축구선수예요. 다들 그러세요, 다들. 그래. 노래 연습을 이 정도 했으면 노래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어요. 아이, 노래도 잘하지. 근데 너는 뭐, 진짜, 뭐,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을걸? 반전 매력. 감사합니다. 아빠가 정말 빠이빠이에 막 떠가지고 막 그때 활동하실 때 인기가 많았던 그 선배님들하고 그 콘서트 팀을 만들었었어. 아일럽 콘서트. 저 알아요. 네. 아빠가 이제 그 저희 집 근처에 뭐 볼 일이 있어갖고 오시면서 그때 유미를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유미를 처음 봤죠. 그때도 되게 예, 예쁘고 되게 말이 없었어요. 그냥 예. 너가 아기 때 나한테 고모고모 그랬었거든. 맞아요. 근데 나 너 다시 커가지고 봤는데 못 알아보지. 유미 맞아. 많이 예뻐지고 돌아왔죠. 근데 그 당시에 선배님 너무너무 예쁘셨잖아요. 지금도 예쁘시지만 그때는 조금 너만 할게 안 좋아했을 리가 없네. 아빠? 짝사랑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때 아빠 이제 혼자셨으니까. 네. 너 어디 갈 데 없으면 나랑 살자. 아, 그래가지고 여행 계획을 잡아놓은 거야. 언니 방송 나가면 둘이야? 둘이야? 저희 나가도 돼요. 아니 근데 나한테 이제 주야 너 며칠에서 며칠까지 너 스케줄 있어? 그래서 아니 없어. 나 그랬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 오빠 그 모임에서 가는데 같이 가자. 에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야? 나는 그래? 모임에서 가는 거니까 언니 별 신경을 안 썼지.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딱 갔는데 어떤 분 두 분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오빠 다른 분들은 내가 그랬더니 먼저 갔어. 이런 거 이제 선배님한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건데 아빠 이런 얘기 안 하시니까. 갔는데 네. 이거 근데 이제 장난을 하신 거야. 근데 나 그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막 사람들 오더라고. 내가 너의 엄마가 될 수도 있었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오빠한테 얘기를 들었죠. 유미가 아이돌 회사에서 지금 연습생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트로트로 와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걸 봤죠. 근데 어떻게 트로트로 오게 됐어? 근데 저는 항상 아이돌 할 때도 그 너 트로트기가 많다라는 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녹음할 때도 그 트로트 같은 거 좀 빼. 항상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때 나한테 좀 그런 흔히 말하는 뽕기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기회가 좀 빨리 온 거예요. 누가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아이돌 말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제 유미가 좀 크고 크든 작든 본인한테 오는 그 사회에 대해서 좀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뭐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회사도 또 옮겼었고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고 회사잖아요. 유미의 좋은 장점들 발견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미야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고 도움이 됐었어? 진짜 저는 지금 저희 트로트 선배님 중에 그렇게 뭔가 진중하고 뭔가 저의 이렇게 속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선배님이 서지호 선배님밖에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 좋은 곡을 받아서 이제 소유미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제 히트곡을 하나 딱 만드는 거지. 서지호 아니면 도레리도 그럼 저도 뭔가 딱 항상 히트곡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가수로서의 소유미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유미찬이가 와요. 그리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아빠 생일이기도 해서. 오 뭐야 이거. 원래 애들 온다고 너무 다 평상시 이렇게 안 해놓는데. 무슨 말씀을 서운하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드리는데. 이 잡채 내가 좋아하는 건데 정말. 이거 조림 정말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아우 왜 좋아하겠네 애들이. 아빠! 안녕하세요. 어? 잘 왔어요. 왔어? 네. 어이구 어서 왔다 애들이. 고마워. 어이구 아들. 아들. 아 왜 그래 나 사서 줄게. 왜 그래? 네, 뭐 왜 그러더니. 너무 고생했어. 어디 봐. 오. 오 머리
어? 오늘 잔치날이잖아. 완전 새벽부터 준비하셨구나. 우리 유미찬이 오는 날이 잔치날이지. 오늘 잔치날이야? 앉아. 와, 대박. 먹자. 일단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갈비는 이렇게 발라먹고. 갈비 다른 거 알지? 아, 맛있다. 맛있어? 네. 네. 그거 들깨 가루 넣고 한 거랑. 나는 이게 너무 좋던데. 갈비?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 중에. 매실장아찌? 매실장아찌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넣을까? 아, 안 넣을까 하다가 놨는데 잘 나네. 어머니. 집밥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 축구를 하니까 밥도 너무 잘 먹고. 오빠 혼자 갔어. 그때 늦었어? 응. 이미 골 넣었잖아. 데뷔골 넣었다. 데뷔골. 와, 정말. 가요 프로그램 1등할 때보다 더 잘하더라. 진짜. 이쯤에서 이제 내 안부를 좀 누가 물어봐 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는 안 물어봐 주네. 근데 오빠 빠는 어때? 갑자기 물어본다. 오빠 요즘에 학원 진짜 잘 되는 거 아시죠? 그 저녁에 그 재즈바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근데 난 약간 사업바 했어야 되나 봐. 아빠 별명 있잖아. 소틀러? 그래. 어느 정도 성인 될 때까지는 아빠가 워낙 소틀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응? 좀 무섭고 어려웠었잖아.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릴 때 아버지가 맨날 숙제를 내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한자를 100번 쓰는 게 있어요, 숙제가. 어릴 때 너무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아예 그냥 안 해요. 그러면 아빠가 막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억나. 두 번째, 세 번째 한자를 쓰고 있는 거야. 아빠 들어오는 소리 나면 저희 둘 다 내가 어디서 공책 어딨어? 나 놓고서 다 보고 알지 이제. 그거 말고 피아노. 그것도 있지. 항상 아빠가 피아노를 10번씩 쓰라고 이거 사과 이거 그려놓는 거 있잖아요. 시켰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악기를 안 다루는 이유예요. 오빠니까 조언적으로 풀린 거고. 본인 생각대로 네. 하시지. 아빠 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진짜 착해서야. 내가 몰랐는데 우리가 착했더라고.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너희들은 다 나가 있고 이제 다 성인이 됐지만 네. 그 성격에 대한 상대방이 또 누가 되겠어? 상대방이 또 누가 되겠어? 여전히 소틀러야. 딱 꽂히면 그건 먼저 그냥 무조건 불도저처럼 밀고 가니까. 맞아. 저 그거 누구 닮았나 싶었는데 그 아빠 닮았구나. 그래, 유미야. 아, 저 지금 느꼈어요. 꽂히면 해, 유미도. 네, 그걸 느꼈어. 저도 즉흥적인. 그건 저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세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야.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래요. 아이고, 불편하세요, 아버지? 아이고, 불편하다. 불편해드릴까요? 네. 역시 소가 느낀 거요. 땅땅땅. 근데 아빠들이 모두 뭐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방법이 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중학교 때 시험 기간 같은 때 독서실 이런 데 가요. 그러면 새벽 2시에 끝나면 아빠 맨날 그 끝나고 힘든 시간에도 저를 꼭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제가 학교가 1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꼭 그거를 들어와서 잠도 안 주무시고 꼭 데려다 주시고 가고 그러셨거든요. 아버지 딸바보예요? 사실 뭐 다 똑같죠. 아들이나 딸이나. 근데 유독 이제 유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미안함이 더 있었어요. 오빠보다는 유미한테 이제 제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조금 성장 과정에서 아빠로서 이제 보여줘야 되지 말아야 될 걸 좀 보여주고 그래서 미안했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아빠도 막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지 못해요. 근데 그때 아빠도 진짜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재혼하고 되게 많이 달라지시긴 하신 것 같아요. 부드러워지시고 표정이 좋고
아빠가 행복하니까 가족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요? 네. 아빠, 아빠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사랑해요. 유찬아! 차 한잔하자. 유미도 오고. 유미야! 네.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완전 서프라이즈네. 아니, 이거 언제 준비했어? 깜짝 놀랐네. 너무 잘 어울린다. 아버지 소원 빌고 한번 소원 보세요. 유미, 유찬이 앞으로 모든 일 잘 되길 바랄게. 네. 우리 모두 행복하자. 네. 고마워.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가수로 활약. 초생의 의미는 영원한 30대. 영원한 30대야? 그래서 세 개만 꽂은 그럼 아빠 거야. 나랑 친구인데? 내가 보기엔 영원한 3살 같은데. 여보세요? 네? 자꾸 이상한 사람을 했다가 선생님 생일인가 봐요? 좀 있으면 이제 내일 모레 제 생일입니다. 아빠 생신이 원래 설날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생신을 제대로 챙겨드릴 수가 없으니 12월 31일로 정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앞으로 특별한 기억에 남는 이제 파티 많이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 우리 전국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유미는 서울에 있고 아버지 여기 평생 계시고 저는 또 경상도 창원에 있어서 진짜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유찬아, 아까 노래를 너무 짧게 들어가지고 유찬이의 기타 송 한 번 더 듣고 싶어. 아빠랑 같이 우리 그럼 다 같이 완곡해보자. 최고 친구 해야지 뭐. 최고 친구? 시린 가슴에 바람이 부는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투미 1, 2, 3, 4 힘차게 달려오. 오, 안 해. 구름 같은 동생. 돈도 명예도 별도 없더라. 남철찬이 힘이 들 때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오.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